토요일 8시 6분입니다. 오전 아침 밥 먹으러 갑니다. 토요일 오전 8시에 밥 파는 데가 있냐고요? 있습니다. 광주는요, 뭐 남도 지방 대부분 그렇지만 백반집하고 기사식당이 유명해요.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.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식당은 광주 분들도 잘 몰라요. 위치적으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이따 보여드릴게요. 간판도요 다 지워져가지고. 광주 야구장이 있거든요, 무등경기장. 그 근처에 있어요. 저희 집에서 걸어서 약 한 10분 정도 걸으면 그 식당이 나옵니다. 신세계 백화점에서 보시면 사거리가 있어요. 로 사거리 이 방향으로 그냥 직진 쫙 하시면 됩니다. 정면에 신세계 안과 보이시죠? 쭉 직진합니다. 그 사거리에서 쭉 직진하다 보면요,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소도 나오고 저 앞에 웨딩 그룹 위더스라고 하는 대형 건물이 나와요. 이 웨딩 그룹 위더스라고 하는 건물, 예, 예식장 바로 맞은편에 이 강이 있어요. 다리를 하나 이렇게 건넙니다. 장소는 이래요. 광주 사시는 분들은 요 장면만 보셔도 어딘지 아실 거예요. 광주 영산강 자전거길이고요. 아래는 이렇게 하천이 있습니다. 쭉 직진이. 광주 살면서 제가 가장 자주 갔던 식당입니다. 아침도 하고요, 점심도 하고 저녁까지 합니다. 하천 다리를 건너시고요, 건너시면 횡단보도 하나가 나옵니다. 맞은편에 타이어 오뱅크 보이시죠? 저기 찾으면 다 찾은 거예요. 이쪽으로 쭉 가시면요, 그러니까 타이어 오뱅크에서 오른쪽으로 쫙 가시면 야구 경기장이 나와요. 야구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축구장도 가본 적이 없어요. 반찬 구성이 매일 달라져요. 매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침, 점심, 저녁 매 끼니 때마다 달라져요. 뭐 특별하게 어떤 음식에 철학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. 음식을 쌓아놔요. 그리고 그 반찬이 다 동나잖아. 그럼 또 새로운 다른 반찬을 또 만들어. 그런 식이에요. 국물도 매일 달라지고 매 끼니마다 달라집니다. 그리고 국물 말고 뭐 생선이든 제육이든 메인 반찬을 하나씩 또 줍니다. 앞에 보이시는 고가 도로가 나와요.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. 저 고가 도로 아래에 있습니다. 이게 왼쪽이 공구의 거리라고 하는 데예요. 또 건설 자재 이런 것들을 파는 거리예요. 고가도로 아래에 있어요. 반디 기사식당 백반점. 백반은 아니고 뷔페예요. 정면에 육교 보이시죠? 계단. 저걸 이제 건너서 조금 더 걸어가면 전남대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뭐 식당이 하나 더 있어요. 기사식당. 반디라고 하는 글자는 지워졌습니다. 식당을 가장 자주 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
귀국하고 귀국한 그날 아마 또 왔을 거야. 이 집을 한번 촬영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. 일단 실내가 조명이 좀 어두워요.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. 여기는 밥 먹으러도 오는데 이 근처에 상인들 그리고 택시, 뭐 버스, 뭐 화물 기사님들이 그냥 사랑방처럼 와서 여기서 수다 떨고 막 그래요. 이 식당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젊어요. 그쵸? 이 분위기가 이런 동네에 있어요. 이게 구글에 나올까? 그게 궁금해. 광주가 나온 여배우 은근이 형. 저요? 네. 몇이게요? 응? 나이 몇이게요? 응. 맞춰봐요. 맞춰보세요. 저 자주 온 걸 아시죠? 응? 네, 알죠. 네. 내가 볶음밥 먹어서 네. 좀 특이한 가게 생각했어. 젊은 사람들이 안 먹잖아. 공깃밥 저는 물리고 항상 보리밥 먹거든요. 이게 보리밥 맛있어. 보리밥 귀하거든요. 40 넘었어? 넘었죠. 넘었어요? 네. 46이에요. 아, 그래요? 아, 이거 어머니. 근데 어머니 안 갈까라고? 예, 안 할래. 앉아.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생기면 갈 수도 있어. 아, 좋은 사람 많았어요. 나도 우리 아들이 마음 조상인데 안 간다고 자꾸 했어서 좀 성가스럽거든. 좋은 사람 많았어요. 아, 근데 왜 안 가? 아니 그래도 내 마음에 100% 안 들기 때문에. 아, 진짜 안 되겠다. 얘기하는 건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영상 예쁘게 올릴게요. 편집해서. 네. 네. 아, 이게 정말 한 분 더 오신다. 그런데요.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이세요. 사장님하고 지금 오신. 이 식당 쉬는 요일이 없습니다. 맞죠? 네. 보통 일요일 쉬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. 여기는 추석, 설, 명절 정도만 쉬고 그냥 연중 무휴예요. 아침, 점심, 저녁 다 해요. 체력 진짜 장난 아니시다. 체력이 아주 좋아요. 아드님이 42이면 저희 어머니랑 비슷하겠다, 연배가. 저희 어머니 56년생이에요, 원숭이. 아, 나 57. 엄청나다. 저거라 좀 먹고서 전부 다 이렇게 해볼까 나중에라. 57년생. 저 어머니 결혼 좀 일찍 하셨다. 저 형제. 형제 아니요. 저 어머니. 아아 좀 나이가 많지. 19에 형을 낳았다 했거든요. 아 그럼 형하고 둘? 예. 형은 저보다 3살 많. 그 어머니랑 우리 형이 20살 차이. 그 음식 구성이 이렇습니다. 뭐 김치 기본이고요. 오이랑 미역, 이게 냉채, 이름 뭐라 하죠, 이건? 냉국? 냉국. 그리고 콩자발, 오이, 뭐 이런 거. 버섯. 아, 이거 맛있어. 찍으려면 다 만들어서 찍어야 되네. 오늘은 이게 파김치가 있다. 내가 좋아하는 거. 이러고요. 제가 지금 일찍 와서 그런데, 원래는 여기에 반찬이 5개 정도 하나, 둘, 셋, 넷, 5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, 원래. 그리고 국이랑 그날 다른, 그리고 그 아침, 점심, 저녁마다 다른 메인 반찬을 또 더 주십니다. 네, 깔끔해요. 저는 이 식당에 오는 이유가 이거 먹으려고 해요. 보리밥. 젊은 사람이 저걸 안 먹거든요. 근데 귀하잖아. 요즘 누가 어디서 저걸 구경해. 별미요, 별미. 보리밥. 네, 음식 이렇게 담았습니다. 오늘 계란 후라이 해주시네.
어쩔 때는 뭐 갈치도 나오고요. 고등어도 나오고 제육볶음도 나올 때도 있고. 어? 동태찌개. 우와. 짜장도 나오고요. 네, 추어탕도 나올 때도 있어요. 장어탕. 아, 이거 장어예요? 아니. 수요일날에 뭐 나와. 아, 수요일날 장어. 이 동태. 동태찌개. 와, 대박. 이게 6,000원이에요. 제가 이 보리밥 때문에 옵니다, 진짜. 이제 콩자반 섞었어요. 공깃밥 한 개, 원래 반 그릇 먹는데 보리밥 한 그릇 다 먹습니다. 와, 이 동태 이거, 와, 크다. 잘 먹겠습니다. 이 가슴, 이 갑입니다, 다. 아니, 음식 맛있다고요? 아니, 지금 요즘 고물까지 됐대. 이 가게에 이런 만찬이 어딨어? 음식이 나는 날마다 얼마나 만찬에 따르고. 보리밥. 동태찌개. 와. 그냥 큰 거. 와. 큰 덩어리 하나. 거의 매일 와요.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이 집의 자랑. 김치예요. 김치라기보다 겉절이 가까운데 맛있어요. 김치. 날마다 가면. 동태 사람들. 6,000원이에요. 6,000원. 훅 더 달라고 그러고. 오늘 이 집 와서 계란을 놔야 돼요. 그러니까 오늘 조금 늦게 문제였어요. 그래서 어제는 왔는데 갈치 두만 갈치가 나왔어요. 한 덩이. 근데 한 덩이 더 달아붙어요. 근데 카메라 켰는데 이 아저씨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TV도 막 틀고 이래가지고 편집이 아예 그림이 안 나와. 진짜 한 마리를 다 잃었다. 머리 빼고. 한번 와보세요. 광주 사는 사람들도 몰라 이게. 반찬마다 되게 깊이감이 있어요. 안 짜. 광주 음식들 안 짜요. 제가 짠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대구 음식 겁나 짜요. 안 짜니까 반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보리밥에 계란 후라이에 콩자반 파김치. 안 내가? 동태찌개. 솔직히 다른 집 가면 이 동태찌개 한 그릇만 해도 한 7, 8천 하지 않아요? 국물만 잘 달라. 맞잖아, 솔직히. 이것만으로도 7, 8천 한다니까. 반찬 하나 더 나왔어요. 고추잎 나물이라고 하나 그래요. 아이고, 그 들기름 막 새로운 반찬이 나왔길래 밥을 좀 더 퍼왔어요. 저는 항상 이 집 마무리는요 다 때려놔요. 저기 뒤에 들기름 참기름 있거든요. 고추장도 대냥도 간데 이걸로도 간이 딱 돼. 제가 짜게 안 먹습니다. 이걸
싹 다 넣습니다. 쑥쑥 비벼주세요. 비빔밥. 아들이 꺼내줘. 방금 무쳤지만 따끈따끈하네. 아, 이거 소중해. 할 때 많아. 사과. 고가도로 밑에 무료 주차장. 식당 바로 앞에 주차장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. 무료예요. 차 댈 때 많습니다, 여기. 여기 식기를 자신이 직접 반납합니다. 의무는 아니에요. 뭐예요? 핸드폰. 어? 그냥 핸드폰? 아, 핸드폰 주시면. 아, 내 거. 영어로 돼 있어요. 아. 제가 최근에 귀국했어요. 4개월 동안 외국에 살았어요. 아. 이전 거는 태국이랑 베트남 영상이고. 늘 맛있게 먹고 갑니다. 네. 이제 꼭 와보세요. 식당 앞에도 이렇게 차 댈 공간들이 많습니다. 저쪽으로도 대도 되고요. 여기 보세요. 반디예요. 반디. 글씨가 지워졌어요. 내 목숨을 원해 호흡하겠어 다 같이 마 어쩔 순 없잖아 What's up I'm right back.